안녕하세요. 그림은 그쪽 엉망의 그림은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한지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제가 이때까지 영상 중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콘텐츠를 올려왔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공개를 하고 영상을 찍는 거는 처음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열었을 때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캐릭터를 왜 개발을 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아서 제 경험을 알려드리는 목적이랑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지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찍고 있는데요. 원래 기록을 남기는 거는 글을 쓰는 것도 있고 그림을 그려서 SNS에 올리는 방식도 있지만 저는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직관적으로 제 경험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브랜딩 스토리를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제 캐릭터 모코마쿠의 탄생 스토리와 그리고 캐릭터를 만든 이유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캐릭터와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된 거는 부산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전공은 3D 디자인으로 이제 제품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일반 제조업에서 설계 일을 하는 걸로 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저랑은 안 맞는다는 느낌도 들었고 다른 디자인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져서 이 방향을 바꿔서 일러스트랑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양말과 그리고 아기용 신발을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 양말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하는 게제 일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토끼 캐릭터를 그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그 우리 모코마쿠의 시그니처인 이눈코입 형태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 왔고요. 뭐 회사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2개월 동안 다니는데 예속하게도 이 캐릭터가 직접 회사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만든 게이 토끼 캐릭터 하나였어요. 이 토끼 캐릭터가 그대로 묻어두기가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차라리 나의 캐릭터로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냥 캐릭터 하나만 제품에 들어가는 캐릭터 하나로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스토리가 없었어요. 거기서 살을 붙여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단순하게 토끼 하면 달, 달 하면 우주, 우주를 여행한 토끼. 뭐한 마리는 심심하니까 이왕이면 두 마리. 그리고 독립출판을 계기로 제가 책을 좋아하게 되어서 책을 좋아하는 토끼를 만들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름인데 이 이름이 토끼로 관련된 이름으로 하자니 딱 떠오르는 이름이 없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을 붙였던 책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북마크라고 책갈피 역할을 하는 거를 갑자기 딱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북, 책이랑 그다음에 마크 이거를 두 개를 살을 나눠가지고 조금 더 귀엽게 이름을 정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북마크 해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적어 내려갔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 캐릭터 이름을 북마크 이렇게 정해놓고 북과 마크로 나눠서 이렇게 이름 후보를 쭉 적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이렇게 어떤 느낌이 좋을까 제일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 이름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이걸로 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딱 이름도 정했겠다.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제가 만든 캐릭터를 그림을 그려서 업로드를 해보려고 했어요. 이게 첫날이 바로 2019년 5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림 도구 중에 색연필처럼 사각사각하는 그런 느낌을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색연필 느낌이 나는 선 종류를 선택을 했고요.
초창기 디자인을 보면은 이 부쿠와 마쿠 형태가 굉장히 느신하고 슬림한 느낌이 많이 강한데 지금 보면은 약간 딱딱하고 좀 정적인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연재를 좀 했고요. 에피소드는 제가 딱 몇 부작 이렇게 정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그림을 그려서 올렸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그렸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형태가 중간중간씩 약간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제일 최근 디자인은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빵실빵실한 거의 2.5등신 정도의 그런 캐릭터 형태가 딱 확실하게 정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 5월에 캐릭터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진짜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한 달 만에 큰 페어를 하나 나가게 되었는데 이게 부산에서 열리는 콘텐츠 페어였어요. 여기에 제가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디자이너분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팀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때 캐릭터의 형태랑 그 다음에 굿즈 여러 가지가 거의 반 정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캐릭터 컨셉을 확고하게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책을 하나 사용을 했는데요. 이 공책 안에 거의 무쿠마쿠의 역사가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제일 먼저 부쿠에 관한 컨셉 이미지 일러스트를 제가 이렇게 볼펜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보면은 이 귀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절고를 사용한다, 절고 공예를 들고 일을 한다 이런 컨셉을 좀 정했습니다. 이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다 작성을 했네요. 그 다음에 마쿠. 마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어린 왕자도 굉장히 재밌게 봐서 일러스트를 같이 그리면서 이런 느낌으로 부쿠마쿠를 오마주를 해서 그림을 그려봐도 되겠다 이런 콘텐츠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도 있었고요. 마쿠는 이제 부쿠랑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귀엽고 단순한 스타일이죠. 좀 이런 코믹한 컨셉도 있죠. 그리고 나서 굿즈를 만들 때 뭘 만들면 좋을까 싶어서 이렇게 조금 더 컨셉을 도치화를 하고 뭐 테이프라든가 그다음에 뭐 독서 키트, 독서 노트, 뭐 북파우치, 부쿠마쿠 스티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도 출시를 해보고 싶어서 아이디어이션을 좀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책에 관련된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는 떨어지게 됐고요. 이거는 OGQ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이모티콘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메모도 좀 해두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부쿠마쿠에 관련한 콘텐츠를 어떻게 연재를 할 건지를 좀 적어두었던 건데요. 이 중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이 독서 리뷰 같은 건 좀 하고 있고 부쿠마쿠 일러스트로 만드는 거는 이제 작년까지는 조금 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은 다시 살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도 적어뒀고요. 제일 중요했었던 그 콘텐츠 페어 리스트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이 독서 노트로 떡메모지 스티커 이 부분은 비교적 시작하기가 쉬워서 이 세 가지 종류를 좀 만들게 됐고요. 6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하기도 했습니다. 독서 노트나 뭐 영화 리뷰 노트 같은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메모지 그리고 이 메모지를 같이 끼워 넣을 수 있는 책갈피 같은 것도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만들지는 못했고요. 부쿠마쿠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굿즈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떡메모지는 지금도 조금씩 재고가 남아서 같이 팔고 있는 종류이기도 해요. 자, 여기부터는 제가 페어를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단기로 직장에 취직해서 캐릭터 관련 업무를 한 번 더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앵무새처럼 좀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도 그려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왕관 앵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인트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이런 컨셉도 정하고 캐릭터 형태를 좀 더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꽃무새 이런 느낌도 같이 정립을 한번 해보고 이것도 캐릭터 이모티콘은 한번 만들어서 제안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에이션을 한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거, 괜찮은 것만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일러스트로 작업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캐릭터도 생길 수도 있다 하셔서 캐릭터들도 좀 그려봤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가 나중에 제 캐릭터 창작에 좀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기가 힘들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완전히 다른 컨셉이나 다른 느낌의 그림을 따라 그려보거나 창작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까지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캐릭터 관련 일러스트와 에피소드들을 그려왔습니다. 중간에 제가 유튜브도 시작하고 이것저것 하고 또 공부도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캐릭터 창작이랑 이런 연재하는 거에 굉장히 소홀하게 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인스타그램으로 콘텐츠를 그려서 쭉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이게 며칠에 한 번씩 쭉 올라가겠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콘텐츠를 계속 인스타그램으로 연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쿠마쿠에 대한 소개 그림을 먼저 올려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컨셉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책과 공감하는 역할은 부쿠가 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와 별에 관련된 콘텐츠는 마쿠가 같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이야기와 일러스트는 부쿠마쿠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려서 업로드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쿠 캐릭터에 대한 소개는 그렸고요. 그 다음에 마쿠와 앞으로 콘텐츠를 어떻게 이어갈 건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상단 게시물로 세 가지를 고정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서 캐릭터 관련해서 페어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페어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집중이 잘 안 되고요. 제가 고양이도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가 바해가 심해서 저도 지금 밖에 나와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독립된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업실도 빠른 시일 내에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제가 캐릭터를 만든 이유와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이야기로는 제가 페어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사용하는 툴 그리고 캐릭터를 그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소감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